3장 보게 되면 교회에서는 40대제 오직 한밤에 관한 법을 전할 뿐이요 선에서는 오직 참선품 보는 법을 전할 뿐이다 그랬어요. 원래 한마음하고 참선품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보면은. 근데 한마음 한마음 이런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부처님 마음을 성품이라고 하는 건 그 자리에는 아, 1절 12 분별하는 바위로서 파남고 그런 생각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네? 한마음 부처님 마음인데 모든 것 부처님 마음을 돌아가게 하는데 그 부처님 그 마음자리 그 근본은 맑고 투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참성품이라고 요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괜찮아요. 요거 이제 읽다 보면 여기가 혼돈이 좀 와요. 그런데 선이라고 하는 것, 그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끌어내는 것인데, 부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중생들을 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냈어. 응? 그러니까 그 부처님 그 마음대로 모든 중생을 위하려고 하는 마음이 꽉 차있단 말이에요. 꽉 차있지만은 그 마음속에 꽉 차있는 그 부처님의 그 자비심은 오로지 한 마음 한 마음,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 정도만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장 주의를 볼까요? 마음은 거울의 바탕과 같고 성품은 거울의 빛과 같다. 그럼 이것을 보게 되면 성품 거울의 빛과 같다. 그러면 부처님 지혜를 뜻하고 한마음 거울의 바탕과 같다. 그러면 부처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참선품은 본디 맑고 깨끗한 것이므로 빛이 나죠. 즉시 이 성품만 튀면 그 자리에서 본디 마음을 얻는다. 여기에서는 근본 뜻은 나는 한 생각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근본을 알고자 그 한 생각 그게 좀 화두예요 사실은. 자, 한번 볼게요. 교문은 유적 일신법이요. 교문 84,000법 본문에서는 유전 일신법이라고 오로지 오로지 부처님 마음의 일신법을 전할 뿐이요. 선문에서는 조사선생님의 선문에서는 유전 견성법이라고 오로지 견성법을 전할 뿐이다. 부처님의 그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건 부처님 자세하게 저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조사선생님들은 자 이제 부처님 마음이야 그 성품을 쫙 드러낸다는 거예요. 견성. 원래 견성이라고 하는 말은 참선품을 본다 이런 뜻이잖아요. 원래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선품을 본다 이것보다는 자기 마음에 참선품을 드러낸다 이런 표현이 좋아. 사실은 견자는 드러낼 현자를 봐도 좋아요. 우리가 그 반야심경의 조견 온 계곡 이야기 온이 공한 것을 조온 부처님 마음처럼 많이 비추어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실 그 근본 뜻에는 약간 문제가 있어. 온이 공이 그 자리를 조현이야 많이 비추어서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 나아가는 바람에 내 부처님 마음이 내 부처님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거든. 부처님 지혜는 그 빛의 오면 그래서 마하바나라는 건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부처님 빛이 나오고 부처님 재상 같다는 뜻이거든 보면 부처님 재상으로 가니까 인연법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이 부처님 재상으로 보는 거죠 보면 그게 이제 공이라고 표현되는 뜻이거든. 그래서 중생들의 집착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공인 그 자리가 조환히 빛을 내서 드러났다 이래야 이게 반야심경 그 번역 하나님께 또 무엇이 있는데 늘 비춰본다 비춰본다 견성 참선품을 본다 이게 너무 이거져 있어 보면 그러니까 이걸 뜯어 고치려면 잘 안 고쳐서 그리고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다 보기에는 주쟁이 사라진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정전을 해가지고 파도를 앞에 두고 내가 정전을 할 때 내가 있고 파도가 있어서 파도 집중을 해가는데 파도 집중을 하다 보기에는 내가 파도 속에 쑥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나와 파도가 하나가 된대요. 오로지 파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파도가 툭 터지게 되면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거든. 거기에 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드러난 게 부처님 재상이라고 하면 내가 부처님 재상 자체가 된 거예요? 내가 보고 부처님 재상이 있는 거예요? 아, 자체가 부처님 재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깨달음이기 때문에 아, 성포를 본다 그러면 주객이 사라졌다 사라지지 않았고 주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표현은 좀 문제가 있다. 이건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예요.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냥 굉장히 무슨 노래 할 건데 걔도 이런 것을 한번 듣고 난 다음에 공부가 깊어져 가면서 나중에 이제 알아주면 좋아요. 그래서 신, 여경, 지체이고 마음 이야기할 때 그것은 거울의 바탕과 같고 거울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부처님 마음이다 이렇게 성은 여경지관이야. 그 성품, 참선품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건 여경지관이다. 텅빈그 거울이 깨끗하고 깨끗해져서 그 거울에서 들어오는 빛이다 이거예요. 성자, 천정일세. 그 성품은 그 자체가 천자 것일세. 즉시에 활용하면 우리가 환을 통해서 그 마음이 탁 트일 것 같으면 환득 번지니라. 그 빛의 활이 드러난 그 자리에서 본질, 본명과 부처님의 마음을 얻게 된 것이다. 네? 사비죽 득이 일량이다. 득이 일량. 현재가 얻는 그 자리를 비중이야. 정말 비밀스럽게 비밀스럽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 종종 산저수요. 아, 첩첩 산중 구비구비 도는 물들이요. 응? 겹겹으로 둘러싸인 산과 물이요. 겹겹으로 둘러싸인 종종 겹겹으로 둘러싸인 산과 이것으로 물이요. 청백 부가포지라 깨끗하고 맑디 맑은 애찌는 풍요. 청백. 응? 아, 겹겹으로 쌓인 산과 그물 자체에서 아주 청아하고 물들자 그런 기운이 끝나는데 이게 도가풍이라는 거야. 이게 원래 있던 집안에서 드러나는 기운들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거 쉽게 말해가지고 산화대지를 따져봤을 때 그 산화대지 속에서 나왔던 그런 기운들이 있는데 그런 기운들이 뭐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부처님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것도 이제 요건 저기 뭐야 개설이 조금 어렵지 조금 어려운데 그런데 조금 어려운 것 틀리면 좋잖아요. 겹겹으로 둘러싸인 창가물이요 깨끗하고 맑디 맑은 예지를 품고 이게 이제 선시예요. 읽어가지고 여기다 뭐 말을 내가 설명하려는데 복잡한 기기도 있는 거 그냥 느껴. 느껴. 겹겹으로 둘러싸인 산과 물이요. 깨끗하고 맑디 맑은 애집은 풍요. 그 애집은 부처님 제사는 비유할 때가 많아요. 부처님 제사를 집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고향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우리 부처님 법을 공부할 때 사실 간단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고. 부처님 마음 아시죠? 부처님 마음의 반대가 뭐예요? 중생의 반대에 보면은 그 중생의 마음에서 부처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쓰는 용어가 부처님 마음에서 써야 돼요? 중생의 마음에서 써야 돼요? 아, 부처님 마음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쓸것 같으면 시기 다툼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중생의 마음은 늘 시기 다툼이 있죠. 응? 우리가 마음 이야기할 때도 부처님 마음이 있고 중생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51페이지 보게 되면 마음의 두 종류가 있으니 그것만 하는 거예요. 보면은 하나는 본바탕 근원으로서 마음이요. 본바탕 근원 이건 누구 마음 같아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또 하나는 무명으로서 경계에 집착하는 마음이다. 누구 마음 같아요? 그래요. 응? 마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 뭐냐? 부처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면 되죠. 중생의 마음은 뭐냐? 무명으로 인하여서 아상을 드러내가지고 집착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이게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무명으로 인하여서 아르마리가 생겨가지고 그 아르마리 가지고 나라고 하는 놈 70
나사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근데 부처님은 뭐냐? 무명이 깨졌어. 깨졌으니까 중생 마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중생 마음이 없으니까 아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상이 없으니까 시비 다툼이 있다 없다? 그게 부처님 마음. 너무 쉽죠? 되게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성품에도 두 종류가 있으니 이 성품 아까 선하고 연결해서 왔죠? 선. 선하고 연결해서 왔는데 하나는 본디 법으로서의 성품이라고 그랬죠. 이건 누구의 성품? 아, 부처님 성품이에요. 너무 쉬워요. 부처님 성품이라고 그랬죠. 근데 또 하나는 성과 상으로 대립되는 성품이다. 자, 성과 상으로 대립된다. 이 대립이라고 하면 다툼이 있다 없다? 아, 그럼 이건 누구의 성품? 아, 중생의 성품이다. 중생의 성품이다. 그래서 무명, 아사, 시비다툼 무조건 중생하고 연결해서 보시고 그래서 근본, 뭔가 좋은 걸 이야기할 때는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한테 드리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악이나 교학을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어리석어도 어리석어도 누구 마음? 중생의 마음인데 명자에 집착하여 바라바리를 내더라. 이게 중생이더라 이거예요. 중생 별로 없어요. 집착하는 사람은 중생이고 부처님은 누구? 심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부처님이 되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니. 그 어려운 사람은 집착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부처님 되는 방법을 딱 알면은 아 부처님 이렇게 되는구나 그 방법을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알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써가지고 부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방법을 알아 부처님 될 수 있다 그러면 부처님 되는 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이 목사 좀 커졌어요. 이게 이제 완전히 커져요. 완전히 커져요. 그래서 부처님 공부하기 별로 어려운데요. 지금 여러 문제만 딱 마음에 짊어져도 문제가 다 해결된다니까. 근데 이게 뭐 그냥 그 부탄 물질 안개 공부이다. 이거는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비유. 선들을 딱 읽어보면은 문장 하나하나가 기가 막히고 그 문장을 쓰는 고봉 선생의 그 기대기 드러나고 드러나면서 말 한마디 촤악 해가지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전율이 있는데 고봉 스님이 용어 하나하나를 평범한 말로 쓰기 아니라 상징 비유를 가지고 멋지게 쓸 줄 알아요. 그게 문학성이 되게 높은 거야. 그래서 이 불교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그런 수준 높은 문학하고 이렇게 접촉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어지면 내 수준이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높아지게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문과를 탁 쓰게 되면 상대방 길을 금방 죽여 못 죽여. 그래, 요즘은 애들 어떤가 몰라도 그 옛날에 우리가 이게 클 때만 해도 그 문자 써가지고 상대방 길을 죽인다니까. 상대방 모르는 문자 탁 써가지고 하늘도 설명해도 기가 막 죽는다니까. 근데 요즘 애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혹 얕은 경계를 깊다고 하고 얕은 얕다라고 해야 되는데 깊다고 또 깊은 경계를 얕다고 하여 공부하는데 큰 병풍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내용을 가려 말한다. 중생의 마음을 쓰느냐 부처님의 마음을 쓰느냐 이걸 가렸어야 된다.